네, 안녕하세요. 닥터스킨의 최보윤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 다이어트 기간 중에 휴가를 가시게 되면 많이들 난감해 하시죠? 아무래도 휴가지에서는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하시다 보니까 이번 다이어트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여러분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휴가지에서 이 틈틈이 간단한 운동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많이 먹은 칼로리를 바로바로 사용해주시면요. 휴가 다녀오셔서도 이 체중 증가 없이 다이어트를 유지해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휴가지에서 틈틈이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법 몇 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자, 먼저 의자만 있으면 어디서든 할 수 있는 레그레이즈 운동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호텔에 숙박하시게 되면 이 휘트니스 센터가 대부분은 있기 마련인데요. 여러분 호텔 묵으실 때 휘트니스 센터 잘 이용 안 하시죠? 자, 그런데 짧은 시간만이라도 이 휘트니스 센터 가셔서 간단하게 운동을 해주시면 몸이 훨씬 가벼워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휘트니스 센터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복근 운동 그리고 스쿼트 운동 중에서도 난이도가 좀 있는 이 반구 볼을 이용한 스쿼트 동작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제가 휴가 중에 찍은 영상이라 특별한 동작을 알려드린다기보다는요. 약간 브이로그 형식으로 실제로 제가 휴가 중에 하는 운동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의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레그레이즈 동작부터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한계예요. 복부 근육에 힘을 주면서 다리를 들어올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허벅지 통통통. 마지막 한 세트 더 가요. 자, 다시 복부 근육에 힘을 주면서 다리를 들어 올려주세요. 아이고, 3세트 다 했네. 네, 드디어 세인트 레지스 헬스장을 찾아왔는데요. 헬스장이 굉장히 리조트에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기를 타고 겨우겨우 이동을 했습니다. 이쪽 공간은 요가 매트도 있고 볼도 있고 해서 네, 기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운동할 수 있는 곳이고 바깥에 헬스 기구도 있는데요. 자, 지금은 우리 그 스쿼트 동작 중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보수 볼을 이용한 스쿼트를 해볼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닥이 반구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이 위에서 스쿼트를 하는 게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죠. 일반 스쿼트보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균형을 밸런스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코어의 힘을 조금 더 고를 수 있는 스쿼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한번 오케이. 예스. 몇 번? 20번 갑시다. 20번? 20번입니다. 20번. 두 개 더 갑시다. 두 개 더. 자, 좀 버텼다가 올라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해서 내려오세요. 수영 못하는 거 아니야? 30개 할게요.
두 개 더. 28개 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